청주에는요 여러분들 삼겹살 거리가 있습니다. 에? 전국 최초 아무데도 없잖아요 삼겹살 거리 있어. 청주 서문시장 안에 삼겹살 거리가 있고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잖아요. 거긴 축제입니다. 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또 무료로 시식으로 진짜로. 그럼 거기서 목살 팔면 잡혀가나? 아이고. 그새 이제 여기 적응됐어요, 여기가. 그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상표 형한테. 왜 제작진분들한테만 귤 주냐. 그랬는데 이제 상표 형이 단톡방에 이제 주소 남겨. 아하! 다 보내주겠다. 저도 딱 한 박스를 딱 받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아, 너무 맛있어. 형, 그거 직접 하신 거죠? 진짜? 아버지가 따자마자 다음날 바로 먹어. 노지율. 노지율.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럼 우리가 가서 체험할 수도 있어요? 아, 되지. 아니, 진짜 실제로 댓글에 막 이렇게 막 놀러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댓글 그거 제일 많아. 아니, 지금 댓글에 시즌2 무조건 가야 된다. 안 하면 제작진 집을 침략하겠다. 또 침략이네. 또 침략해. 제작진을 침략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데가 엄청난잖아. 어디 제일 가보고 싶으세요? 우리 막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 나는 가보고 싶었던 것 중에 그 경상도 그 등축제하는 데 어디였다? 진주, 남당. 거기 난 엄청 가보고 싶어. 그래, 난 거기도 그 낚시하는데 겨울에. 아, 여기. 한천원. 아, 겨울이니까. 한천원. 나는 우리 또 군부심 때 나왔던 청와대 한 번. 인계동 가고 싶어. 껍데기, 인계동 껍데기. 맨날 인계동 얘기하는데. 형도 그 길바닥에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아, 형 맨날 김치밥만 얘기하는데, 진짜. 너 때문에 인계동 가는 사람들 다 바닷만 보고 다닌대. 그러면 우리가 시즌2 확답을 얻기 전까지 우리가 오늘 방송하지 말자. 아니, 보이콧. 노조 형성해. 9회밖에 안 남았는데 제작진에서 시즌2 얘기를 안 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슬퍼. 우리는 조금씩 언지를 받았는데. 아, 형한테 안 했어요? 형은 못 들어. 잠깐만, 형. 난 기회관을 받았는데. 오늘도 PPL 있습니다. 오. 야, PPL 맨날 있어? 야, 우리 있을만해. 야, PPL 또. 야, 오. 뭐야? 기다려버린다. 삼성이다. 핸드폰 PPL이 들어왔어요? 진짜 전화기야. 진짜 되는 전화기야. 아이폰 광고. 나 이거 했었는데. 오늘 PPL은 넷마블의 손나 재밌는 갓캠 새끼 세븐나이츠 피우기입니다. 세나키. 아, 이 새끼 존나 재밌어. 존나 재밌는 새끼의 등장. 세븐나이츠 피우기. 나 모바일 게임 처음 해봐, 생전 처음. 에? 어. 진짜요? 이걸 키우는 거야? 이게 아마 캐릭터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팀을 꾸려갖고 돌아다니는 거. 야, 이게 그게 있네. 누군 칼을 쓰고 누군 활을 쓰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같이 싸우고 있는 거지? 아니. 따로. 오토가 있네. 오토 돌려놓고 하면 되겠다. 이게 알아서 사냥을 해줘. 오토를 켜놓으면. 캐릭터도 귀엽다, 되게. 나 공중판다다. 어? 아니, 여기 놔둬놓고 해도 될 것 같아. 알아서 키우니까. 이거 방치형이라서 냅두고 해도 돼. 근데 여기다 알아서 크게 놔두고 우리 퀴즈를 풀어보자, 그럼. 아, 퀴즈. 아, 그래. 퀴즈가 있어요? 이번 주도 퀴즈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재밌으면 애들이 퀴즈를 안 풀고 다 빠져있네. 퀴즈 주세요. 손 놔주세요. 존나 박아. 퀴즈 드리겠습니다. 론칭 100일 기념 우리 새끼 100일 잔치 기간 동안 레전드 등급 캐릭터 레이첼, 제이브, 벨론즈, 아일린, 크리스, 루디, 스파이크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 다른 세븐나이츠 키우기 속 캐릭터인 이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어? 안 보여, 안 보여. 엘리사! 땡. 한소희. 뭔 한소희? 한소희님이랑 닮았어. 김말자. 너 이니스! 나미코. 정답! 최지혜. 야, 남의 어머니 닮았다. 이름을 갖다가. 닮았다. 어? 닮았어? 힌트 앞글자만. 초성. 소비야. 시바. 정말 실비보험. 정답, 대전 실비김치. 예. 좋아. 정답! 실비야! 잠깐만요. 어? 톱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어? 실비야. 실비야. 시부야. 정확히 얘기해, 정확히. 실비야. 아, 정확히! 아니, 정확히 얘기해. 정확하게 갑시다. 실비야. 아이폰이 있는 곳의 집이. 실비야. 실비야라고 해. 자, 서울 정답은? 실비아. 실비아. 서울 정답.
자, 좋다. 아, 아씨, 뭐야 이거? 새롭게 펼쳐지는 세븐나이츠 이야기. 존나 재밌는 새끼의 등장. 세븐나이츠 키우기. 존나 재밌는 각기 새끼.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최강 골목부심입니다. 골목이라는 게 약간 거리, 이런 거리잖아요. 거리, 스트릿. 강원도 막 산 막 타고 한 2, 3일 막 길 일 타고 오면은 골거리 이렇게. 내 현석이 이러고 한 번씩 꼭 나와. 천재야, 천재. 아니. 현석이는 잘한다, 잘한다야 잘한 스타일이야. 형은요? 나도. 이게 아직 우리가 형한테 잘한다고 안 해서 못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원래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제주도 멀리에서 오고. 그 먹을 골목들이 많으니까 거리들이 맞지, 많지. 서울 가볍게 하나 들어갈게요. 제가 신당동의 떡볶이. 맛있어. 유명한 데가 그 마봉님 할머니가. 마봉님 할머니가 3대째 이어오고 70년대, 80년대에는 DJ들이 있었어. 떡볶이 집에. 떡볶이 집 안에? 그래가지고 약간 떡볶이도 먹으면서 사연도 듣고 약간 음악도 신청해서 음악도 듣고. 떡볶이 집에서? 그 목소리 깐 그 DJ가 딱 읽어주고. 어느 한 여고생의 사연입니다. 진짜? 지금도 떡볶이 골목 거기 신당동 많이 가지 않아요?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친구랑.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 해가지고 갔었는데 이게 떡볶이가 맞나 싶었거든요. 맞아. 원래 떡볶이는 철판에다가 그쵸. 이렇게 했는데 이건 막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끓여가지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먹다 보면은 이거에 빠지게 되는 그 만두랑 살이, 쫄면 살이 뭐 이런 거 있고 쫄살이 그 삶은 계란을 약간 으깨가지고 떡볶이 국물에 막 있지. 거기다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먹으면 와 못 먹겠던데. 양이 많아서 볶음밥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 너무 많아. 아니 볶음밥을 먹어야 돼. 볶음밥 먹으러 가는 건데 거기? 전 세계 후식으로 밥 먹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탄소 한 번에 미친 나라. 또 거리의 근본 하면은 저 의정부의 부대찌개. 아 의정부 부대찌개.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와 함께하죠. 부대찌개 할 때 그 부대가 미군 부대 할 때 그 부대니까 의정부 가서 그 부대찌개 거리 가면은 부대찌개 들어가는 사리만 30가지 돼요. 오, 진짜로. 거기는 진짜 쫄리면 쫄릴수록 맛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볶음밥까지. 볶음밥 진짜 좋아하네. 안 먹었어? 햄 추가해서 볶음밥? 아니 부대찌개도 볶음밥을 먹어? 한번 가야겠다 진짜 나랑. 볶음밥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근데 마무리니까. 그냥 안 좋아하는데 그냥 시켜요. 부끄러워서 좋아할 것 같아. 아 근데 그냥 조금 그냥 맛만 보려고. 선웅이 같은 스타일이 이제 대구 오면 난리 나는 거지. 왜? 대구에 왜? 대구에 막창 골목이. 근데 그 막창도 근데 안지랑 막창보다는 걸리버 막창이라고. 근데 이만한 거 있어요. 와 대구에. 거기 예 네, 그게 좀 맛있더라고. 근데 대구 막창 그 찍어 먹는 소스가 되게 신기하더라고. 막창 묽은 느낌에 마늘 기름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아우 너무 맛있죠. 맨날 백종원 씨 따라도 진짜 백종원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대구에는 또 닭똥집 골목이 있는데 닭똥집만 팔아? 닭똥집을 진짜 후라이드처럼 튀겨. 어? 그거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죠. 닭똥집 튀기면 많잖아. 여기 모래집은 약간 부드러워요. 약간 후라이드처럼 껍질 있게 튀기는 데도 있고 껍질 없이 그냥 그대로 튀긴 거 있거든요. 튀김인데도 부드러워요. 깜짝 놀랐어. 넌 다 먹어봤구나? 안 먹어본 게 없어, 항상. 아니, 내가 봤을 때 너 최소 장사의 신은 이겼다. 이게 먹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인데 제주 원도심에 그 흑돼지 특화 거리가 있어요. 어디지?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좀 이렇게 돌판에 해먹는 연탄에 구워먹는 오, 맛있겠다. 그런 데가 찐이지. 연탄 너무 맛있지. 그런 데가 찐이고 또 그 바로 옆에 칠성로라고 있어요. 쇼핑의 거리, 칠성로 흑돼지 거리. 아니 근데 돼지고기집 옆에 옷가게가 있으면 그거 냄새 다 안 빼나? 청주에는요 여러분들 삼겹살 거리가 있습니다. 에? 전국 최초 아무데도 없잖아요 삼겹살 거리. 있어? 흑돼지 거리 있잖아요. 삼겹살 거리. 청주 서문시장 안에 삼겹살 거리가 있고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잖아요. 거긴 축제입니다.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또 무료로 시식으로 진짜로. 그럼 거기서 목살 팔면 잡혀가나?
또 청주가 짜그리가 유명해요. 돼지 짜그리. 아, 돼지 짜그리. 맞아, 맞아. 최근에 청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짜그리를 먹어봤는데, 어우, 진짜로. 국물 잘박잘박 해가지고. 조금 한 3분만 졸이니까 뭐 맛이 아, 와, 깊게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파포 까먹었죠. 이거는 근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갔다 온 마을인데, 강릉 순두부 마을. 아, 초당. 뭐 초당 순두부 팔고, 짬뽕 순두부 팔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제일 맛있었던 거는 순두부 젤라또. 순두부 젤라또? 아이스크림? 이름만 들으면 좀 별론데? 먹으면은 순두부 맛이 살짝 나는데, 맞아. 엄청 달달하고. 맞아, 맞아. 맛있어. 우유 아이스크림 같은 맛나. 되게 건강한 단맛이에요. 맛있겠다. 자연적인. 궁금하다. 초당 순두부. 순두부 맛있어. 몇 초에 먹어야 되는 거야? 천욱이네, 1초! 천욱이 1초! 가서 기록을 깨는 거 아니에요? 나 몇 초다 순두부 세 판 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도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영덕 가면은 설마 대게거리! 야, 영덕 대게거리! 맛있겠다! 되게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배딱지 딱 열어가지고. 아, 기가 막히지. 거기다 밥 쫙 비벼가지고. 대게라면. 국물. 아, 대게라면. 장난 아니죠. 거기는 기가 막히지.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깨 다 부딪히니까. 옆으로 걸어야 되는구나. 또 대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또 송도에 꽃게거리가 또 있어요. 아, 아 진짜? 또 인천이 또 예부터 또 이제 어업의 또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송도는 진짜 맛. 꽃게탕이 진짜 맛있게 잘해요. 꽃게탕을. 꽃게 구이 먹어봤어요? 오, 안 먹었어. 게를 구워줘요. 태안 쪽 대천 가면 게구이가 있어. 게구이. 게를 숯불에 거줘요. 먹을 게 있어? 있어요. 그 살. 아, 살이 엄청 많을 때 먹는 거예요. 수율이 좋을 때. 너 됐을 때? 와, 살이 바짝 올랐는데? 상표형이었다가? 살이 바짝 올라왔을 때 실통 없이 먹고 그때 거먹는 거예요. 상표형이었다가? 그리고 충북 단양에 쏘가리 특화거리가 있어요. 쏘가리 특화거리? 쏘가리 특화거리. 아니, 그 단양이 내가 말했잖아. 민물고기 아울렛이야. 야, 민물고기 아울렛에서 뭐 사야 돼? 포인트 싸요? 포인트 싸요? 2월씩 선들이야? 자, 단양에서 쏘가리를 잡아서 사실 쏘가리 매운탕이 좀 유명해요. 와, 맛있지, 맛있지. 네. 비싼데 맛있어. 미나리 막 잔뜩 때려 넣어가지고 그 국물 알죠? 그 민물고기에서 맛볼 수만 있는 그 쏘가리 매운탕. 이거 먹으면 땀 쫙 흘리면서 고양되는 느낌. 맞아, 맞아. 여기는 볶음밥 말고 수제비. 매운탕에는 수제비 넣어서 진짜 쫄깃쫄깃하게 그러니까. 먹으면 진짜 그럼, 맛있지. 그럼 그 전분 때문에 국물이 걸쭉해져. 자작자작해. 거기다 볶음밥. 볶음밥 좀 그만 먹어, 아 진짜. 나 그냥 그 디컨저씨 불러, 나 먹으러 갈래. 아, 나 진짜. 제주도에도 그 순대 특허 거리가 있어요. 아, 거리가 있어요? 네, 보성시장이라고 거기 가면 다 순대국집이에요. 삶은 그 돼지고기만 유명한 게 아니라 순대도. 돼지를 잡으면 그 막창에다가 순대를 이제 돼지 피랑 해가지고 찹쌀이랑 해가지고 그 제주식 순대 엄청 유명해. 바로 초장이랑 마늘이랑 고추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제주도는 간장을 찍어 먹어요. 간장을요? 간장에? 간장 찍어 먹어요. 아, 순대를? 강원도 속초에 아바이 마을 있거든요. 거기 이제 뭐 88 순대국집도 있고. 그러니까 88 생선 맞은편에 아바이 순대 마을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끌고 타고 넘어가가지고 갯배 타고 그 갯배 500원 넣으면 편도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그 배를 땡겨서 그 강을 건너는 재밌겠다, 거야. 재밌겠다. 500원 내고 요만큼을 안 건너면 이만큼을 돌아. 맞아. 그래서 500원 내고 이렇게 그 재미도 있고. 재밌다. 그래서 저는 딱 가면 시키는 게 순대국이랑 그다음에 가자미 식혜랑 그다음에 오징어 순대 식혜가 딱 먹으면은 너무 맛있지. 와, 남은 거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이제 볶음밥. 그거를 볶아서 먹어?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가봐. 뭐 제주도만 있지 말고 좀 돌아다녀요 좀. 야, 너 이렇게 형을 들들 볶아. 북한에 맛있다니까. 상태 형은 볶는 맛이지. 그러면 나도 이제 전라도 하나 던져보자면은 너무 유명한 전주 막걸리 거리. 막걸리 거리요. 이야. 저 술거리다. 술거리. 막걸리 한상 주세요 하면 진짜
찬이 한 20개가 나와. 새꽃이 막 문어 막 머릿고기 꼬마 게장 막 숙회 다 나오지. 거기는 형 반찬 가격을 안 먹고 막걸리 주전자 가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이모 만나면 막걸리로 쇼 보여주시는데 막걸리 그 주전자에 따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싹 따라주시거든요. 옛날 그 소매가 배우리로. 아 그렇죠. 진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걸리 주세요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니까 따로 시킬 필요가 없이 메인 요리. 그러니까 막걸리 먹는 막 다양한 안주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마지막에 선우이 또 밥까지 비벼 먹으니까. 막걸리. 밥까지 먹으니까. 막걸리 밥 말아 먹으니까. 마지막으로. 막걸리에 밥. 근데 먹을 거 거리는 전라도에 너무 많아요. 뭐 영광에 있는 영광굴비 거리. 그다음에 이제 보성에 있는 벌교 꼬막거리. 벌교에 뭐든지 다 한 주먹 거리. 한 주먹 거리. 벌교. 거리니까 인계동 빠질 수 없죠. 인계동 가면은 옷깃만 스쳐도 시거리가 붙어요. 거긴 진짜 심하더라. 거긴 진짜 옷깃만 스쳐도 바로. 야. 진짜 심하더라.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다 아시겠지만 대구 거리 이뻐요. 그러니까 광주 거리도 이뻐. 아 광주 거리도 이쁘고 대구 거리도 이쁘고. 아니 서울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 머리가 계속 아파. 어디지? 뱅뱅 사거리. 아? 다른 핫플. 이제 그런 골목들 얘기해보자. 아 너무 센 거 먼저 가는데 여수 밤바다의 여수 낭만거리. 헌팅 잘 되는 거리? 정말 그 MZ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여수 밤바다가 보이는 그 포차가 20곳이 넘어요. 그래서 그 포차에서 쇠주 한 잔 딱 하면서 이제 그 헌팅 딱 하면서 그 포차에서 딱 보이는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그냥 음악 하시는 사람이 그냥 기타 메고 와가지고 거기다 그냥 마이크 딱 연결해서 바로 거기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 거기 앉아서 막 먹고. 거기 진짜 유명한 게 돌, 문어, 사마비 엄청 유명해요. 딱 싸가지고 그 좋은 친구 만들어 놓고 소주 한잔 딱 먹고 딱 먹고 하면 이제. 돌, 문어, 사마비? 어떻게 사마비야? 돌, 문어랑. 돌이랑 문어랑? 삼겹살이 들어가요. 삼겹살이랑 문어를 같이 먹어? 얇은 삼겹살. 근데 낭만 부차거리는 진짜 낭만이 있어서 술이 계속 들어가요. 그쵸. 지금 손가락 먹는 거야? 조금 너무 좀 아재틱해요, 형님. MG. 용인 보정동에 카페거리. 하이킹거리. 아니, 하이킹거리 없어. 하이킹거리? 보정동에 카페거리 있어요, 카페거리. 네, 거기 이제 뭐 연인들끼리 가면은 너무 이쁘지. 아, 카페거리 하면은 우리도 저 경리단길 모르십니까? 경리단길. 아닌데? 경리단길 서울 있잖아. 그러니까. 황리단길이다.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들한테 황천길이다. 황리단길이라고. 황리단길? 거기는 MG뿐만이 아니고 경주잖아요. 조상님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 넋이 와? 네. 조상님들의 넋이 와버려. 그 얼굴 있으면 뭐가 살짝 아무도 없는데 뭐가 툭 건드려. 이제 조상님이 뭐 왔구나. 무서워. 무섭잖아, 그거는. 뭐 서울 하면 또 골목 단길의 원조들이 많이 있지. 경리단길, 용리단길, 망리단길 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요즘 그 단길을 가서 뭐 사진 찍고 좋은 이쁜 카페들 가서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 아 이게 너무 창작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뭐 다 리단길만 붙여. 여기는 없어요? 요즘 제주도에 리단길 없어. 없어요? 왜 그거를 왜 경리단길을 갔다가 다 가? 없으면 잠깐 빠지세요. 청주에 또 유명한 우리 울리단길이 있습니다. 울리단길? 요즘 떠오르는 울리단길. 거기 1타승캔들도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좀 동네가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전통도 있고 운치도 있고. 울리단길. 다 어렵잖아. 울리단길. 빠지세요. 리단길 하면 이제 또 부평의 평리단길. 거기 가면 이제 카페들도 이쁜 거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소품샵들. 그래서 이제 그 연인들끼리 가면은 아기자기한 소품들 사서 이렇게 하고 막 문방구 같은 것도 있고. 저도 거기서 한 두 번 헤어졌는데 여자친구랑. 뭐 이쁜 카페 거리 말씀하시는데 제주도가 이쁜 카페 거리는 좀 1티어 아닐까 싶어요. 감성적이긴 하죠. 거리가 있어요? 애월 카페 거리. 월정 카페 거리. 있구나. 네, 해안도로에도 다 그 카페 거리. 부산 전포동에는 드립커피 거리가 있어요. 드립커피? 어떤 드립이에요? 패드립이에요, 뭐. 애드립이겠지. 애드립이야. 아, 패드립은 너무 세잖아. 아니, 걱정했어. 히든카드를 하나 끊을게. 요즘 우리처럼 힙한 사람들만 가는
을지로의 골뱅이고 힙지로. 아~ 노가리도 맛있고 치맥도 먹고 그다음에 골뱅이 소면도 먹고 먹태도 먹고 하는데 거기는 진짜 예약 안 하면 못 가더라고요. 그 감성이 좋더라고요. 옛날 감성. 그 약간 야장 느낌 나면서. 거기 가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눈 이러고 있던데 여자들 구경하고. 대전에도 또 유명한 거리가 있죠. 은흥경의 거리. 은? 어? 은흥경의 거리. 은흥경의 거리. 은흥정이? 은흥정이. 야, 그 내비 어떻게 치워가냐고. 옆에서 은흥정이. 그래, 은흥. 은행동이라고 쳐도 돼. 은행동이. 아, 은행동이 그게. 아, 은행동이라고 쳐도 되는데 아. 은흥정의 거리라고 아, 또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성신당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성신당! 아니, 성신당! MG들이 가는 거리라면 저희도 있죠. 어디? 이제 고창 풍천 장어 거리. MG들이 엄청 가요. 아니, MG를 안 먹어도 할 수 있는데 어? 왜? 아니, 더 기운을 받아가지고. 더 기운을 받아서? 어,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딱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거는 비싸. 부산 자갈치에 가면 꼼장어골 먹이 있어요. 아하. 그럼 진짜 맛있어. 어, 여기는 아, 충분히 MG들도 데이트 코스로 먹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대선한테 딱 빨아주면서 그 숯불 이렇게 있는데 꼼장 부어버리고 딱 닫아버리잖아. 아, 맞아. 안 닫아, 안 닫아. 아, 막 여기 하고. 어, 근데, 어 시끄러워. 아, 얼른 입에 넣어야 돼. 아, 맛있다. 문화거리 하니까 또 우리 또 인천에 계양로가 있습니다. 계양. 계양로. 아, 계양. 진짜 우리나라가 그 계양을 했었을 때 그쪽으로 해서 들어온 거지. 동인천 계양로를 통해서. 거긴 엄청 특이한 카페들이 많아요. 어, 예를 들면 원래 이비인후과였던 데를 대조해서 카페로 만들었어. 성수동에도 그런 카페가 많아. 컨테이너 같은 약간 이쁘게 만들었어. 아, 맞아요. 그런 카페들. 그리고 막 짓다 만 것처럼 공사장 컨셉. 아, 그것도 있어요, 계양로. 아, 대구 동성로에. 동성로. 대관람차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 아, 뭔지 알아. 아, 어. 근데 그냥 관람차가 아니에요. 건물 위에 있지 않나? 맞죠? 어, 건물 위에 딱 있는데 그럼 그냥 참 심심하잖아. 우리는 방 하나마다 코인노래방이 있어. 어? 그래서 어? 관람차 안 해? 어, 근데 관람차 안 해? 말은 하늘을 다 같이 하면서 이제 거기서 혼자 거기서 대구 전경을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기가 막히다. 한복판에서 얼마나 좋아. 와, 아, 나 이건 인정. 네, 배 꺼지면 막창 먹으러 가고 닭똥집 먹으러 가고 어, 얼마나 좋아. 와, 그 조금 감성적인 또 골목이 있어요. 속초 동명동에 소호 거리라고 있는데 완전 옛 길거리가 거의 그대로 있는 완전 감성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게 속초 터미널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딱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 좀 보다가 동명항 가서 이제 뭐 새우튀김 아니 뭐 새우 강정 이런 거 포장해가지고 집 가는 길에 뭐 키스도 한번 하고. 너 감독님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 왜요? 왜 감독님 키스 싫어해요? 아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요 타이밍에 한번 해볼까 싶어요. 어 뭐죠? 올레길 아시죠? 네. 제주도의 올레길이 해안을 따라서 26개가 있어요. 26 코스가 있는데 호림지에서부터 온평리 폭으로 가는 길이 진짜 제주도 옛날 마을길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정말 좋아. 거기 한번 추천할게요. 형이 거기 돌면서 브이로그 찍어서 우리 보여주면 안 돼요? 어, 진짜 그럴까? 나 지금 너 때문에 이제 단톡방 큰일 났다 이제. 계속 올라온다. 현석아, 너가 보여달라던 제 이 올레길이야. 그리고 이분으로 따지면 또 길이 있죠. 원조 국민 MC 전국 노래자랑! 종로의 송이 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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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송이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대한민국의 역사시죠? 40년인가 하시잖아요, 50년. 기네스북에 오르셨죠. 아, 대박이죠. 전라도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우리 송가인 길이 있습니다. 내 친구야. 벌써요? 네, 친구예요? 어. 와. 어. 오, 전화 연결? 해봐. 어. 뭐야? 송가인. 어, 진짜로? 진짜? 대학교 친구야, 대학교 친구. 와, 진짜? 근데 얘 맨날 나 욕하는데. 방송으로 나 이용하지 말라고. 아 진짜 목소리 듣고 싶다. 대박이다. 한 번만 보고 싶다. 진짜. 멘트 챘나? 여보세요? 아. 뭐해? 나 그냥 있어. 아니 이게 길이 우리 길이 유명한 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송가인 길이 있다는데? 몰랐어? 어?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 아니 송가인 생각? 어? 촬영 중이야? 어. 어. 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미르 너 전라도니까 같은 전라도끼리. 아이고 제가 뭐가 아니라. 아, 안녕하세요. 저 엠블랙 미르라고 합니다. 그 실례지만 혹시 그 송가인 길 자랑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제가 원래 살던 고향 들어가는 마을 입구 쪽에 송가인 길이라고 그 팻말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 거기 고향 거기 시골집이라 아직도 아빠랑 살고 계시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도 송가인 마을 치면 저희 동네가 나와요. 오. 진짜로? 와 대박. 대박이다. 네. 저 갈 때마다 그 송가인님 항상 그 입세전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정말 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어, 형 친한 분한테 전화를 해야지 모르는 분한테 전화를 못해요. 내가 유일하게 꼼짝 못해. 아 아니, 진짜요? 아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제주도에는 이중섭 거리라고 있어요. 이중섭 아세요? 네. 화가 황소. 이중섭 황소를 그리신. 우리나라 20세기 근대. 화가를 대표하는 이중섭 그 화가님이 원래는 이제 이북 분이신데 6.25 때 이제 제주도로 오셔서 피난 생활을 했어요. 아 진짜? 그 이중섭 거리 가면은 이중섭 이제 미술관도 있고. 그러면 그림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하품하지 말고. 아야 제가 얘기할까요? 아 추사 김정희 알아? 조선을 대표하는 문인화. 그 세한 도를 이제 추사 김정희님께서 제주도 유배 생활 중에 이제 그리신 거예요. 그 이제 험난한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추사 진념의 길이라는 거리가 추사 진념의 있어요. 길. 예. 홍상수 진념의 길도 생기겠다. 홍상수? 아 홍상표. 홍상수 감독님. 홍 감독님이 내 데뷔작을 같이 했어요. 아 진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근데 약간 닮았어. 경기도 인천에는요 부대찌개 거리. 여러분들 부대찌개 다양한 사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리 모든 게 다 있을 거예요. 동인천에 가시면은 삼치 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너무 풍부하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용인 수지에 가면은 우리 보정동 카페 거리 가서 연인들이랑 또 커피도 마시고. 구평에 평리단길 있습니다. 거리의 메카 경인 지역으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일단은 저희 속초 아바이 마을이 있고요. 강릉 초당순두부 마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양리단길 가서 이렇게 또 재밌게 한번 놀아보세요. 저도 갈게요. 같이 만나요 거기서. 저희 전라도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주 막걸리 거리. 고은하가 인정한 정말 술꾼들이 모이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강어 거리도 있고 벌교 꼬막거리도 있고 홍어 거리도 있고. 근데 MG로 갈 거면 이제 여수 밤바다의 여수 낭만포차 거리. 그리고 아까 통화하셨던 우리 송가인길, 송가인 공원, 송가인 생가, 송가인 마을, 전라도 거리로 특화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먹을 게 많습니다. 경상도는 영덕 대게 거리에서 영덕 대게를 먹고 대구 들렸다가 막창에다가 닭똥집에다가 밑에 마산 내려와서 아우찜 먹고 경주 황리단길 딱 들려서 그 황남빵도 하나 먹으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조상님들과 같이 차 한 잔도 딱 즐기면서 부산에 와서 비프 골목에서 살아나는 연인과 영화를 한 편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골목 거리 보신 자신 있습니다. 을지로 요즘 힙지로라고 불리죠. 이 신당동 떡볶이 골목 즉석 떡볶이 딱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리단길의 원조죠. 경리단길, 뭐 송리단길, 망리단길 이번만큼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서울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충청도에는요 쏘가리 특화 거리가 있습니다. 청주에 삼겹살 거리가 있습니다. 대전에 은흥정의 거리, 성심당 거리가 있습니다. 오징어 먹물 몽둥이 방망이 오징어 먹물 방망이 드셔보시록 놀러오세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정말 아름다운 길들이 많습니다. 올레길 26개의 코스가 있고요. 거기를 천천히 한번 걸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채꽃길 녹산로를 쫙 한번 드라이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흑돼지 거리, 고기국수 거리, 제주도 밀어주세요. 예언하겠습니다. 예언 해보십시오. 서울, 경상, 제주. 저는 강원, 경인. 에이, 누가 봐도 아니네. 대한민국 최강 골목 부심 베스트 3는 서울, 경상, 제주. 그렇지!
이름을 못 보는 거지? 이런 거 잘 맞추는데? 여러분들 많이 즐겨보셨을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주변 사람들 다 이름 모아가지고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1위를 확신합니다. 67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 해에 다녀가시는 1,500만 관광객 여러분, 제주도의 아름다운 길을 걸으시면서 투표해 주십시오. 아, 요거 투표하는 거는 고정 댓글에 올라가니까 밑에 확인하셔가지고 경상도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야야야. 오늘의 주제는 김치구신입니다. 수박 김치가 있거든? 수박 껍데기로 김치를 담아. 맞아 맞아. 그럼. 형 그럼 수박 껍질 보내드려요? 저한테? 이색 김치 하면 또 충청도에 셀비 김치가 있죠. 또 이색 김치라고 하기엔 그냥 맵기만 이렇게 하는. 그냥 그러니까 이색 김치지. 어 근데 나 맛있는데? 영서 쪽은 이제 더덕 소박이. 강원도 더덕은 허요. 진짜 아, 진짜 제 거만 해요. 더덕이 혹시 미더덕이야? 오만둥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어 나 이제 미더덕 안 먹어. 아 왜? 형 생각하면서 좀 먹었어.